체험하라. 서울 혁신 미래학교. 캐릭터를 선택하세요. 서울 혁신 미래학교는 학생에게도 선생님에게도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첫 번째 캐릭터 입장. 능력과 적성에 맞는 수업을 찾아볼까요? 혁신 미래학교에서의 평가는 과정 중심 평가. 시험이 아닌 수업 과정에서 평가되죠. 이 평가를 바탕으로 재능은 극대화하고 필요한 부분은 채워주는 맞춤형 상담과 교수법이 적용됩니다. 집중이 필요한 수업은 쉬는 시간 없이 블록 타임으로 진행되기도 하고요. 능력이 쑥쑥 자라나는 게 보이죠? 성장을 돕는 미래형 교육과정. 역시 학교의 변화는 수업에서 시작되는 거죠. 선생님들의 일은 수업 후에도 계속되는데요. 온라인에 수업을 공유하고 같은 교과 선생님들과 모여 수업 내용과 방법,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 논의하고 융합 수업을 위한 워크숍이나 다양한 주제를 가진 토크 콘서트를 열기도 하죠. 심지어 다른 선생님의 수업에 청강생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머리를 맞대니 수업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학생도 선생님도 도전하고 성장하는 학교.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렇게 혁신적인 학교.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이번엔 협동 체험입니다. 첨단 기술은 학교에서도 정말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 일정을 원활하게 공유하거나 수업의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아주 능숙하죠? 때로는 이렇게 자연과 함께하며 환경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죠. 배우고 즐기고 나누고 표현하는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는 선생님과 학생들. 삶을 만들어가는 학교 환경을 완성해 갑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선생님이신가 했더니 학부모님이시군요. 학생과 학교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의미 있는 교육활동을 함께 만들어가는 학부모님들. 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항상 체크하며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 선생님들과의 소통을 통해 학교 안팎의 행정에도 참여합니다. 선생님도 학생도 학부모님까지 공유하고 협력하는 학교 문화. 이게 바로 혁신 미래 학교죠. 모든 체험을 완료한 오늘의 주인공들. 서울 혁신 미래 학교의 주역들이죠. 우리 모두의 미래를 열 서울 혁신 미래 학교의 다음 체험 도전자. 준비되셨나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